그럼 지금부터 박지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 삭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 박지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00년 내구현안 15년으로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이 전 시장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2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어 영통 국민들께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통소각장은 지난 2021년 주민들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대보수 협약을 진행해 현재 의회의 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 대보수를 진행하면 2027년에 대보수 완료 후 최소 10년은 더 연장 운영해야 합니다. 2022년 현 수원특례시장이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실시한 자원해수시설 공론화 수기토론회에서 참여자의 80.4%가 자원해수시설 이전 추진에 동의했고, 그러나 임기 4분의 1이 지난 지금까지 수원 특례시장은 이전 부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안팎이라던 이전 시기도 최소 계획에만 6년 5개월에서 이러한 수원시 특례시장의 영통소각장 이전 상황은 직무유기 및 우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원해수시설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 현 수원특례시장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영통국민과 저 박지순은 영통소각장 5년 내 이전 확향 및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과 주변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예결위가 끝나기 전인 20일까지 시민들께 정확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내용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 박지순은 소각장 대보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단호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감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을 진행하고 끝까지 영통소각장 이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영통소각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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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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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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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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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순 위원장님의 삭발식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본인 임기 내에 본인이 하려고 한다면 전직의 이런 조사나 기초적인 거 수식토론 전직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10년이란 세월은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4년마다 우리는 임기제 4년이잖아요. 그
그 4년 동안 청사진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붕괴를 하고, 그동안 민주당 정부 12년, 이제 13년째 지방정부가 들어서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저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말바꾸기식으로 하고 이런 꼼수를 지키면서 그동안 우리 시정을 담당해오고 있고 그렇게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는 거고, 또 삭감을 하고 일을 하려면 정말 자기가 있을 때 책임 있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23년이라는 세월을 영통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참아왔던 거죠. 물론 그 내부 연한이 15년인데 지금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그 소각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하게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 그러니까 15년을 했었을 때 23년, 그러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세 번의 사고가 났다는 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데 한 가지만 추진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이 1441억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반쪽이죠. 그러니까 두 바퀴, 세 바퀴를 같이 돌려줘야 우리 영통 시민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꼭 보여주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